감싸 안아도 50보, 100보들끼리 네. 모여서 네. 그렇게 했죠. 저는 이게 막판 뒤집기가 보여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우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한민국 국운 정치판, 아무래도 대선도 있고 하니까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대선이 있죠. 네. 자, 꽃님들, 시청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윤석열 씨와 네. 이재명 씨의 이제 맞닥뜨리가 이루어지고 있죠. 맞아요. 자, 윤석열 씨나 이재명 씨가 두 분을 놓고 봤을 때, 네. 둘 중에 누가 딱히 대통령이라는 것이 확연하게 안 들어옵니다. 운기에서는. 자, 두 분의 맞짱을 뜬다라고 이제 여론이 조성되고 있고, 그만한 인물이 없다. 네. 이민연에는 임금의 자리가 위태롭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중전의 역할이 더 커져서, 네. 청정 수렴을 하는 시기가 되지 않느냐, 국운이. 그래서 서로 간의 진흙탕 싸움이 이어지면서 자꾸 과거지사가 이제 펼쳐지죠. 네. 구설과 시비가 두분다 따르지만, 네. 두분다 한쪽으로 기우는 완벽한, 네. 대통령의 운기는 두분다 없습니다. 아. 정말 우리나라에 인물이 없다. 이런 말이 나오죠. 네. 거기에서 이 결정을 하게 되는, 네.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건, 네. 중전의 기운이 강하게 올라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내 조. 아, 네. 이 말은, 중전에, 국모의 사주가 더 뚜렷하신 분이 당선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윤석열 씨나 이재명 씨의 운기로는 나라님의 운기가 약해요. 두분 네. 다 관운은 있고, 네. 그리고 한 분은 이제, 들어오는 삼재이고, 한 분은 또, 아홉수에서 이번 연도에 구설 시비를 타고 60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된 거죠. 네. 토끼띠. 자, 두분다 구설 시비가 따르고 과거지사의 저울질이 일어나고 네. 수많은 이제 이렇게 엎어졌다 뒤집었다 이쪽으로 몰렸다가 이쪽으로 몰렸다 해서 두분 중에 이 사람이 더 강력하다는 운기는 안 보인다 그랬고 그 운을 결정하는 거는 와이프의 운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중전의 역할, 우리 옛날에 얘기해 보면 뭐 인연왕후나 뭐 이런 이렇게 중전의 기운이 강한 아니 인연왕후는 이제 에 불운한 왕후였고 문정왕후처럼 청정 수렴을 한다든가 한다면 지금이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네. 내가 남편의 길을 누르거나 남편을 해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와이프 때문에 구설을 타고 네. 와이프의 과거지사 때문에 욕을 먹고 그래서 내 운을 깎아먹고 네. 그래서 지금은 와이프의 운기가 강하고 탄탄하신 분이 확률이 더 올라간다.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이 띠동갑이고 삼재의 기운에 두분다 들어와 계시고 네. 우리 이재명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말띠 김혜경 씨가 말띠이기 때문에 내년의 운기가 나쁘지는 않아요. 그리고 57세의 성주에 바람이 불기 때문에 네. 활동량이 엄청나죠. 하지만 7, 8, 9까지의 운기에서는 여전히 속 시끄럽다. 이어지고 우리 김혜경 씨 같은 경우 김건희 씨 우리 윤석열 씨의 내조 하시는 분께서는 끝없는 구설과 삼재에 제대로 악삼재에 가깝게 박살이 난다면 오히려 윤석열 씨도 같은 쥐띠 들어오는 삼재지만 운은 좋다. 그래서
남편이 좋으면 와이프가 나쁘고, 네. 남편이 굉장히 운이 별로면 네. 또 와이프가 좋고, 와이프가 별로면 남편이 좋고 해서 두 쌍의 그 대통령 후보자를 봤을 때 50보 100보다. 저는 그렇게 나와서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네. 선택이 안 되는데 어떡하지? 너 이러면 양아치 소리 듣잖아. 둘다 마음에 안 드는데. 그 한다면 이재명 씨가 아니겠느냐. 아... 그나마. 어... 그나마. 왜냐하면 이재명 씨의 운은 김혜경 씨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고 네. 이민현은 중전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네. 그 기운을 몰아줘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는 이재명 씨가 올라가지만 네. 정석적인 운을 보면 둘 다 임금의 운을 가지고 있진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혹시 좀 최근 들어서 뭐 국민의힘 쪽에 관련해서 조금 그 지지자들이 후보를 교체했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좀 나오고 그러니까 자격이 없다고 하잖아요. 네. 누구다라는 게 안 떠. 이제 문재인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 네. 노무현, 노태우 네. 씨는 뭐 다 김영삼 전 대통령 분들은 다 네. 예언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다 당선이 됐지만 네. 정말로 이번 이민현 같은 경우는 두 분의 운기가 나라님의 운기가 없어. 저는 솔직히 이준석 씨를 봤을 때 네. 저 사람이 다크호스고 저 사람이 언젠가는 왕좌에 오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봤고 이분이 오히려 야망이 엄청 이렇게 여기서 불타는 게 네. 실질적인 실세처럼 네. 움직임과 판도를 좌지우지하는 파워풀한 거는 이준석 씨가 더 갖고 있는 게 칼자루가 보이기 때문에 참 묘하다. 그래서 나라가 내년에는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네. 어쨌든 간에 임금의 자리가 비진 않으니까 대통령이 당선이 되겠죠. 네. 그랬을 때의 수출, 무역 네. 네. 이런 내부 수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네. 들쑥날쑥 우왕좌왕 장난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굳이 골로시라고 쪼우신다면 네. 저는 두 분 다 분명히 운기가 강렬하지 않다 했고 네. 그나마 이재명 씨로 가지만 50보 100보다 이렇게 보입니다. 혹시 윤석열 씨가 이재명 씨를 감싸 안더라도 그렇게 감싸 안아도 50보 100보들끼리 네. 모여서 네. 그렇게 했죠. 저는 이게 막판 뒤집기가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후보가 이렇게 두 사람이라고 너무 명확하게 달리지만 네. 새로운 무언가가 짠하고 네. 또 이제 당선이 안 되더라도 표를 흐트러 놓는 목적이거나 네. 밑밥을 깔기 위해서 팬관리 차원에서 여론을 검토하는 어떤 부분이나 이런 걸 따지기 위해서 제3의 인물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선생님답지 않게 뭔가 애매모호하게 나왔는데 항상 이렇게 그래도 네. 이재명이지만 분명히 다크호스 제3의 네. 인물 막판 뒤집기가 있기 때문에 이거다라는 게 선명하게 안 나와요. 네, 기대하시던 분들은 기대해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의 이런 예언들이 뭔가 마음에 와닿으신 분들이 있다면 왼쪽 상단에 선생님 번호로 연락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